1934년 12월 일본은 기어코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을 탈퇴하고 건함 경쟁의 재시동을 거는 무조약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적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구 일본 해군의 상징 7만 톤급의 초대형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의 건조였죠. 이때부터 진주만 공습과 산호 해전에서 활약한 항공모함 쇼카쿠와 지카쿠도 건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척에 달하는 구축함과 수십 척의 잠수함도 새로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이후로도 신형함의 건조는 계속 진행되는데 일본 해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과 질 두 가지 측면에서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죠. 무조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조약에 의한 제한에서 해방되자 모든 면에서 해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크기의 형태로 전투함들을 만들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정별로 보면 전함으로는 야마토급 1번함 야마토와 2번함 무사시, 미드웨이 해전 결과 항공모함 부족으로 설계 변경됐다고 알려지긴 했지만 실상은 심각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항공모함으로 개조됐던 신하노 등 야마토급 전함 세척이 제일 먼저 건조되기 시작했고 동시에 항공모함 역시 차례차례 건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항공모함도 이젠 조약의 규제 따윈 없어지게 됐죠. 그러나 여기서 의외인 점은 일본은 이상하리만큼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항공모함을 전함은 물론 구축함과 잠수함 등 여타 보조함정과 비교하더라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했던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인력, 물자 부족 및 작업 공간의 부족, 더불어 항공기 및 조종사, 항공 정비원 등의 부족이 그 점을 더욱 악화시킨 면도 있었겠지만 그나마 항모 기동부대의 전력이 나름 건재했던 전쟁 중반기에도 일본의 항공모함에 대한 인식은 그리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아마도 일본 해군의 깊숙이 뿌리박혀있던 수성함에 의한 함대 결전 사상의 영향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야마토급 전함의 건조 당시 그때까지 미국은 가지고 있지 않던 460mm급 함포를 야마토급의 아우무이나 탑재시킨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야마토급 전함은 오직 함대 결전 사상을 위해 만들어진 전함이었기에 미 해군과 함대 결전을 벌였을 때 화력에서 일방적인 우위를 가지기 위함이었죠. 즉 파나마우나 통과 문제로 야마토급과 같은 거대 전함을 보유하지 못하는 미 해군에게 이 거대 전함의 함포야말로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필살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듯 이때까지도 쓰지마 해전에 승리하는 망령에 혼이 팔려 함대 결전 사상과 거함 거포주의 전력에 따라서만 움직여온 일본 해군. 이들에게 함대 결전 사상의 총화, 거함 거포주의 상징인 야마토급은 그야말로 고배 그 자체였던 것이죠. 어쨌든 이런 이유 등으로 일본 해군은 야마토급이라는 460mm급 함포를 탑재한 초대형 전함의 건조를 결정한 것이었겠지만 정작 상징이었던 함포의 설계와 제조, 장착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당시 일본 해군이 사용하는 가장 큰 함포는 410mm였습니다. 하지만 야마토급에 장착될 신형 함포는 그보다 구경이 50mm나 더 커지는 바람에 포탄의 중량도 50% 가까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에 따라 포신과 포탑도 거대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탑 한 개의 중량이 무려 3,000톤에 육박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일본 해군의 주력 구축함 배수량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죠. 그러다 보니 이런 거함을 기동시킬 고속능 보일러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당시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보일러를 제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 영국 야로사가 소형 함형으로 개발한 야로식 보일러를 모방한 로 함보식 보일러라는 짝퉁 중위 보일러를 탑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보일러의 조약한 설계에 따른 낮은 성능은 결국 과부하를 걸어봤자 최대 속도를 27노트 이상 낼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로 인해 야마토급 전함의 항해 성능을 일반적인 탈조약형 전함이 아닌 한 세대 뒤진 드레드노트급 전함의 수준으로 멈춰버리게 했죠. 그야말로 극악의 성능과 연비의 뒤뚱거리는 쇳덩어리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야마토급은 항공모함과의 원활한 함대 기동은 아예 생각도 못하게 되죠. 물론 야마토급이 실전에 적극적으로 투입될 당시에는 이미 일본의 항모기동부대의 전력은 거의 소진되고 없어졌지만 말입니다. 결국 야마토와 자매한 무사시는 실제 전투에서는 별다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함생을 마치게 됩니다. 미국 전함에 함포 한번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전함도 아닌 그저 항공기의 공격만으로 격침되고 말았던 것이죠. 항공기에 대한 대공 방어력은 물론 회피기동조차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더구나 야마토급의 패해는 이것만이 아니었죠. 야마토급의 건조 당시 일본 해군은 이 거대 전함의 건조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한답시고 최고 기밀로 취급하는 바람에 설계에서부터 진수 때까지 야마토급의 건함 기술자 및 노동자들 역시 함이 완성될 때까지 제대로 집에 가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의 국운을 걸고 한 척당 당시 국가 예산의 2%에 해당하는 1억 4,287만 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한화 기준 무려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조한 세계 최대의 전함. 말 그대로 일본 국민의 피앗땀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자부하던 전함.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야마토급 전함. 이 멍텅구리 함선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일본 해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본 해군의 상징, 아니 커다란 피규어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일본인들의 이상, 그들만의 자부심, 그리고 본래의 건조 목적과는 달리 다만 일본 해군의 고급 호텔, 고급 여관의 구실 말고는 한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낡아빠진 함대 결전사상의 산물이었던 야마토급 전함. 이 거대 전함은 결국 거한 거포주의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말을 으스테다 쓰러진 마지막 공룡의 죽음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시기 이미 해전의 패러다임은 거한 거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항공전력의 우위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거대 전함 야마토와 무사시, 그리고 신하노의 최후, 이 이야기는 추후에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해군은 이런 식으로 함대 결전사상에 맞춰 대형 전함의 건조에만 초점을 맞췄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로 상대적으로 항공모함의 건조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의 효용가치를 다시 깨달았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나 개전 초반 일본 해군은 진주만 공습에 참가했던 정규항모인 아카키, 가가, 소류, 히류, 쇼카쿠, 지이카쿠 등을 포함해 크고 작은 항공모함을 무려 10척 이상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항공모함의 탑재 위에 개발한 신형 영식 함상 전투기는 개전 당시 미국의 함상 전투기였던 해군의 F-4F 와일드캣, 그보다도 더 구식이었던 육군의 F-2A 버펄러, 그리고 P-40 워워크와 비교했을 때 엔진 출력과 기체 내 구성, 방어력은 그렇다 치더라도 상승력 및 선회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특유의 정교한 매뉴얼에 의한 거친 훈련과 중일전쟁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은 조종사의 실력은 이미 세계 탑클래스 수준이었죠. 이에 반해 당시 미 해군이 보유한 항공모함은 렉싱턴, 세라도카, 레인저, 요크타운, 엔터프라이즈, 와스프, 호넷 등 7척에 불과했습니다. 그마저도 유럽전선의 동향에 따라 유럽으로 자주 차출됐었기 때문에 태평양에서의 전력은 항상 들쭉날쭉했었습니다. 이에 훗날 미국의 무지무장 공업력으로 무려 24척이나 취약하게 되는 SX급 신형 항모가 있긴 했었지만 이는 아직 건조 중인 상태였었죠. 여기에 더해 조종사들 역시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면에서 볼 때 일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전력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전력에 비해 객관적으로 한 수 위였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충실하게 마련된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은 어디까지나 함대 결전을 위한, 다시 말해 전함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운용됐을 뿐 일본 해군은 처음부터 항공모함 전력을 그다지 중요하게 운용하지도, 또한 주력권으로 삼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은 어처구니없게도 수많은 해전에서 이 소중한 전략 자원인 항공모함을 고작 미 함대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쓰기까지 했죠. 이건 역시 전함에 의한 함대 결전 사상만을 신봉하던 융통성 없는 일본 해군 수뇌부의 적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작 항공모함을 집단 기동부대로 활용하고 이에 투사된 대규모 항공기로 항공전술의 백미를 보여준 진주만 공습, 이런 신개념의 전술을 처음으로 선보였던 것은 일본 해군이었는데 말입니다. 도대체 이 난맥을 몰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에 더해 일본은 다른 함종의 전술 개념도 진보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구축함에 대한 장비의 탑재와 전술 운영을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일본 해군은 쓰지마 해전 때부터 구축함 부대의 수뢰 공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고속으로 바다 위를 달릴 수 있는 구축함을 대량으로 건조하기 시작했고, 취역한 모든 구축함에는 당시 일본 해군이 자랑하던 최첨단 병기인 산소어뢰를 대량으로 탑재시켰습니다. 참고로 산소어뢰는 이전까지의 어뢰에서 사용하던 압축공기 대신 산소 그 자체를 추진체로 사용한 무기로, 같은 크기의 종전의 어뢰와 비교할 때 속력은 10노트 이상 빨랐고 사거리는 2배로 길었으며 폭발력도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가진 병기였습니다.
그러나 구축함들의 이런 발군의 위력을 가진 신형 산소호래를 무리하게 장비한 탓에 전부 다 월등한 수리 능력은 가질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어뢰보다 더욱 커진 신형 산소호래의 탑재로 인한 함대 공간의 부족으로 함대 방공을 위한 대공병기는 거의 탑재하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 미 함재기들의 공격에 대한 함대 방공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구축함들의 대공병기 부족으로 일본 해군의 전함 항공모함들은 태평양의 모든 전역에서 그만 대학살을 당하고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물론 구축함 그 자신도 마찬가지였죠. 이처럼 일본 해군은 전력의 중심이 항공모함으로 바뀐 새로운 해전의 패러다임을 전혀 따라가지도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 기동함대를 주체로 한 대규모 항공공격을 장안해 진주만 공습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일본 해군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현대전, 아니 현대전쟁의 알고리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한 패착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잠수함 운용에 관한 전략과 전술에서도 판단 실수가 있었던 것이죠. 유럽 전선에서 독일의 유보트가 연합군의 상선을 무차별 공격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일본 해군에게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런 입증된 전략, 전술적 가치를 모두 무시해버렸죠. 만약 일본도 독일처럼 잠수함을 이용해 미 해군의 수송부대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미 해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전략을 사용했더라면 아마도 미국의 태평양 전쟁 수행은 매우 고달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잠수함 역시 단지 함대 결전의 용도로만 생각하고 건조했을 뿐 승조원들도 그에 따른 전술 교류로만 훈련시켰고 보급로를 적극 차단하는 통상 파괴 전술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인식이 이러다 보니 자신들의 통상 항로를 보호하는 대잠수함 전력 또는 연안방어 등의 임무를 맡은 해양 경비는 거의 실시하지 않았었죠. 반면 미 해군은 잠수함을 총동원해 일본의 보급로를 철저히 유린하고 완전히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이를 위해 가토급 잠수함을 27척, 말라오급 잠수함을 무려 128척이나 생산했죠. 이 결과 이들 잠수함을 이용한 미 해군의 통상 파괴 작전으로 침몰한 일본 수송선은 무려 1200척이 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은 전쟁 수용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연안 해역까지 진출한 미 해군의 발라오급 잠수함 아초피시는 마무리 공정과 함재기 인수를 위해 구례기지로 이동 중이던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이자 야마토급 3번함인 7만 3천 톤의 신한호를 격침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어찌 보면 미국의 태평양 전쟁 승리의 숨은 수군갑은 잠수함 부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해군은 왜 잠수함 전대를 통상 파괴 작전에 투입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유보트 때문에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던 영국의 상황을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정말 넌세스 중에 넌세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의 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융통성 없이 점감 요격 작전의 모든 것을 올인한 함대 결전 사상에 미쳐 있었던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는 일본 해군의 수뇌부들 때문이었죠. 잘못된 작전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일깨우는 대목입니다. 철학은 군사작전에도 엄연히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무식함이 만들어낸 난맥은 함대 결전이라는 전술교류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오류는 일본 해군의 지휘권 및 인사 문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본 해군의 지휘권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함대 결전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당시 함대 결전을 최종기한 책임지는 곳은 연합함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함대라는 조직은 차제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은 일단 조직이 상술화된 지 너무 오래된 터라 깊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고 또한 일본 해군의 모든 함선에 대한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연합함재 사령부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천황의 직속기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급기관인 해군 군령부도 통제할 수 없는 나아가 독립적인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각 함대의 군림하는 그야말로 옥성에 따로 존재하는 공룡과 똑같은 상군 조직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결국 이는 개별 함대가 독립적인 작전을 구사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맙니다. 이 중 각 함대의 사령관이 가져올 함선 지휘권을 연합함대 사령부가 중복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는데 예를 들어 작전에 나간 함대의 작전권은 함대 사령관이 가지고는 있었지만 함대에 소속된 개별 함선의 지휘권은 연합함대 사령장관이 가지고 있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령 계통에 혼선이 빚어져 작전 수행을 종종 망쳐버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함대사령관의 함선 운용에 대해 연합함대사령부의 간섭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것이죠. 생각해보십시오. 급박한 교전상황에 들어간 함선의 함장 입장에서 두 지휘계통의 다른 명령에 우왕좌왕해야만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 함장은 그저 주저앉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작전을 위반 지휘해야 할 지휘관 및 예하장교의 인사관 내는 더 엉망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함대 결전 사상의 중시에 따라 중요한 전력이었던 조종사를 제외한 항공모함의 비행 관련 참모나 항공기의 관리, 정비 등의 임무를 맡은 참모들은 소규모 함대의 한직으로 발령되기 일쑤였고, 대신 항공병과는 별 관련이 없는 포병과나 수뢰병과 출신 참모가 단지 진급 필요한 경력관리 차원에서 항모기동부대의 참모부직에 선임되는 실태였습니다. 소위 전통적으로 전문병종이라 불리는 해군의 특징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드는 막장 인사 조치가 횡행했었던 것이죠. 이 역시 파벌과 영공소유를 중시하는 일본군 특유의 구시대적 인사문화에 더해 함대 결정이라는 전략 목표에 따라 포병과나 수뢰병과 장교에게 먼저 진급 및 보직 인사 혜택을 주는 함대 결전 특화 장교 우선 정책이라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발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해군에서 출세의 지름길을 타려면 함대 결정 교류에 관련된 병과를 선택하고 천황 직속기관이었던 연합함대사령부의 참모 휘장을 달아야만 가능했던 것이죠.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폭망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일본 해군은 워싱턴 해군 군축조에서 탈퇴한 이후 국민의 피와 땀을 담보로 신영호의 건조를 독려한 끝에 진주만 공습이 진행되는 시기인 1941년 12월까지 전함 10척, 항공모함 9척, 중순양함 18척, 경순양함 18척, 구축함 90척, 잠수함 55척, 수레전과 특무함 150여척, 항공기 1177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해군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도 동원된 적이 없었던 대병력이었죠. 뿐만 아니라 일부 전함과 순양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함선과 항공기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들은 최신형이었고 성능 또한 매우 우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수년간에 걸쳐 맹훈련을 거듭하고 실전까지 경험한 승조원들의 숙련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함대 결전을 위해서만 장비되고 훈련됐으며 또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습니다. 결국 1872년부터 1945년까지 73년 동안 존속되었던 일본 제국해군과 연합함대는 그만 몰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일본의 절멸적 폐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것은 어찌 보면 예견된 실패였습니다.